저는 좀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얼마요?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그건 왜 물어봤냐. 물론 이제 내가 여기 등을 달고 싶어서 그런 건데,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또, 부자들은 뭐를 아냐? 사주를 알고, 풍수를 알아요. 부자는 이걸 아주 잘 믿어요. 사실은 없는 사람들이, 아이, 그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뭐 그런 얘기, 정치가는요. 정치가도 이거 믿어요. 믿는 사람들은. 안 믿을 수가 없어. 그럼 살아본 사람들은 어때? 야, 살아보니까, 그땐 그렇더라. 아, 걔네 자식이 그래. 이런 거가 직감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옛부터 대가라는 사람들을 끼고, 이런 거 감정하고 살았어요, 사실은. 근데 없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은 이걸 잘, 아, 그럼 무시한다. 뭐 이럴 수도 있을 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 얘기를 왜 이야기하냐면 제가 자꾸 이 터가 내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터가 좋다. 상당히 용이 와서 용이 풍수에 용혈사주라 그래. 풍수에선 용혈 수라. 근데 이 자리가 이게 터가 어쨌든 상당히 강하고 요 앞에 바위가 있어요. 바로 이 바위가 대단한 바위야. 그냥 그렇죠. 이 산줄기를 보면 저 위에서 또쭉 내려와서 요 밑에 와서 딱 일로 쭉 뻗어 나가려고 했는데 바위가 뭐라 그러냐면 그만 내려오세요 이런 거예요. 그만 내려와. 그러면 모든 기운이 여기 와서 딱 머무른 거야. 그 머무른 자리에 여기가 딱 앉은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한 터예요. 어떤 무서운 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고, 보통은 이런 터는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웬만한 사람은 잘못 버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오행 중에 무서운 자는 어떤 자 같아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우리 오행 천간을 이렇게 쓰죠? 이 중에서 가장 무서운 자는 뭐 같아요? 경금 같아요. 경금, 그렇지, 경금. 또? 뭐야? 무? 무토도 신경 써요. 또, 또, 개수. 그건 다네, 그죠? 그럼 빠진 글자는 뭐예요? 요거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꾸 이 얘기를 이제 해드리는 이유는 잊지 말라고 하는 뜻이야. 그럼 사계절 중에서 항상 필요한 글자는 뭐야? 화잖아. 병정화가 가장 무서운 글자야. 항상 써야 되는 글자잖아. 봄이 오나, 여름이 오나, 가을이 오나, 태양은 없어서는 안 돼. 정화는 없어서는 안 돼. 이게 달인데. 그죠? 이건 없어. 이게 이 사주는 사주 웬만한, 웬만큼, 웬만한 사주는 부자 사주가 많아요. 사주가. 이 얘기는 왜냐면, 이렇게 강한 터에는, 그러니까 산에 있는 절의 스님이 딱 보면, 그 절을 보았을 때, 이 절 보통이 아닌데? 그랬을 때, 그 주지는 어떨 것 같아요? 보통 아닌 거지. 이해하셨죠? 절이 터가 좋은데? 어떨 땐, 야, 이절 주인은 도둑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보통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기운을 누르고 사는 거야. 그 누르고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면, 자, 뭐 내가 남의 저기는, 자, 이게 정화야, 그죠?
이게 어느 계절에 4월이야. 이건 또 뭐야? 밤이야. 한밤중에 뭐야? 한밤중에 태양이야.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했죠. 내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산에서 불 켜고 앉아 있는 사람이야. 그죠? 그럼 최고야. 여기까지는 이해했죠? 여기 누가 온다? 야, 나도 대장할래. 그리고 병화가 왔어. 비겁은 병화잖아. 그럼 여기 병화가 딱 떴어. 4월에 밤중에 병화가 힘이 있어 없어? 없지. 이해했죠? 그럼 병화가 4월이야 할 말이 없다. 말이 없지. 누가 댐빌 거야? 이해했죠?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누르고 있는 거야. 그럼 내 멋대로 하는 거야. 누가 최고니까? 내가 최고잖아. 이해했죠? 그리고 여기다가 뭘 봤어요? 토를 봤어요. 그건 뭐야? 무토는 뭐하고 합을 해요? 계수야. 이건 합을 하죠. 얘 입장에서 이건 뭐야? 편관이잖아. 모든 살을 어떻게 하는 거야? 다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거기다 뭐까지 있어요? 내가 지난주에 했죠? 뭐야? 초는 뭐가, 초가 키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심지가 있어야 된다. 목이 딱 뒤에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면 뭐, 더볼 거? 없다.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뭐, 여기, 어떤 사람이 뭐, 여기, 예를 들어, 그러면 금이 온다. 이 금이 온다. 금이 오면 무슨 일이냐? 그럼 금을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밤하늘에 별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해했죠? 그럼 얼마나 아름답겠냐? 이해했죠? 그럼 뭐 금도 좋아, 목도 좋아, 불편한 거 없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좋은 터에 좋은 주지가 앉아서 저를 지키고 있으니까 어떤 거냐? 좋다, 이거지, 좋다. 아무 그릇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특별히 저를 다니는 데는 있지만, 내가 그다음에 이걸로 올 건데, 그러면, 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뭐, 여러분들도 달아서 손해볼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좋다는데, 뭐, 내가 봐도 좋은데, 뭐, 어떨 거냐, 이거,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래, 1년 360일 달려있을 거 아니야. 내가 집에 가 있어도 지 혼자 타고 있을 거고. 그건 됐지, 이렇게 된 거지. 터는 좋은 터고, 좋은 터야. 올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올 때마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근데 지구는 자석과 같아서, 모호의 금생수 바위도에서 길을 통한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바위야. 그건 뭐 좋은 터지.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아셨죠? 다음 주지만, 뭐 하실 분은 하세요. 뭐전 이걸 내가 뭐 강요는 안 하지만, 해보면 손해는 안볼것 같아요. 아시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화가 기토를 쓰면 이건 뭐가 되죠? 식신이죠. 이건 뭐하고 합을 하죠? 갑하죠. 전문 자격증이에요. 전문 자격증. 이거는 편관 칠살을 제살하기 때문에 한다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평관 칠사를 제사하면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 나만의 공간을 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독특한 거야, 이론이. 이분만의 이론이 독특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참. 그럼 그렇게 내가 죽으려면, 이제 중궁에, 이달이 중궁에 뭐가 오냐면, 뭐가 오더라? 이가 와요. 이가 오나? 맞죠? 이달이 이가 와요. 이. 2, 3, 4, 5, 6, 7, 8, 9, 1. 이렇게 써요. 이게 4, 5, 5월 달이에요? 5월 달이죠? 5월 달. 5월 달 우리 이렇게 써요. 정말 이렇게 써요. 그러면 여기 깨지죠? 여기 깨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깨져? 그 다음에 뭐 깨더라? 사니까 돼지가 깨지죠? 네. 이게 깨지죠? 이게 깨져. 이게 팥살 깨지죠? 한판은 5의 반대군, 반대고, 여기에 반대군 깨지는 거죠. 아셨죠? 이렇게 깨져요? 무조건 5의 반대. 반대 글자, 한판은. 여기 반대 글자는 항상 깨지는 거죠. 근데 이 글자는 왜 깨진다고 그랬죠? 5가 왜 8을 깰까? 잊어버렸죠. 원래 주인은 누구냐? 5야. 근데 그게 쫓겨났잖아. 어디에서? 대통령 자리에서.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좋아? 싫어? 싫어. 그래서 자기가 바로 직사하는 놈은 도둑놈을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쟤는 싫어요가 되는 거죠. 쟤는 싫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5월 달에 우리가 이제 운이라는 걸 우리가 따져보자, 운. 운이라는 걸 따져보자. 제가 언젠가 이 얘기를 하니까 그게 100%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사주를 풀어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이 인성운이야.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인성운이 들어온 사람들이 한두 명일까?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인성을 쓰기 때문에 문서를 볼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앉아있는 경우도 있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재수가 없으면 그게 깨졌을 경우나 그때는 내가 거기에 그물에 걸려서 내가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구성수가 이렇게 됐는데 이 5월 달에 운기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구성수 중궁에 2가 들어왔어요. 그죠? 여기 들어왔죠? 이게 들어왔어. 그럼 누가 답답한 거냐면 2가 답답한 거야. 그럼 2는 누구냐면 서민이야. 서민. 2는 서민이야. 2는 서민. 자, 이게 2는 여자, 서민, 국민. 이게 왜 국민이냐면 6이 국 5, 6, 7, 8, 9, 1, 2, 3, 4 이렇게 해서 6이 대통령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힘드냐? 여자가 힘들어요? 그죠? 여자 이게 2니까. 그죠? 국민이 힘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자가 힘들어요. 그 다음 이익은 이게 뭐냐면 이게 사장자리면 이게 회사야? 그럼 회사가 힘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간지상으로나 아니면은 이런 글자상으로 보면 어쨌든 2라는 숫자가 중궁에 갇히니까 사람들한테 힘들고 2가 또 시골이야. 그럼 시골이 경기가 안 좋다가 되는 거죠. 도시는 그나마 괜찮은데 시골의 경기는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6이 깨졌잖아요. 그죠? 6이 깨졌으니까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거다. 6이 그럼 대통령이 힘들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힘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국가가 힘들다. 대통령이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좀 경기가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가정궁이야. 그죠? 그럼 집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가정에 좀 혼란스럽겠다. 가정이 힘들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족 간의
마찰이 많이 생기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가족 간의 마찰도 좀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8이라는 숫자는 또 뭘로 보냐면 부동산으로 봤잖아요, 우리가. 그럼 부동산도, 부동산 경기가 문제가 있거나 8이라는 숫자가 큰 숫자, 작은 숫자? 작은 숫자가 아닌 큰 숫자인가? 큰 숫자예요. 그럼 큰 건물이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얘기돼요. 그럼 우리 그 뭐 아파트 지난번에 한번 뭐 쓰러졌잖아요. 아파트가. 그죠? 이번에 만약에 건물이 쓰러질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쓰러질 수 있다. 큰 건물은 조심해라. 또 뭐 부실공사인지 무슨 해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힘들 것 같다. 부동산 침체, 그리고 집. 이게 집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집을 어떻게 한다 그래서 집을 이사하려고 한다. 수리하려고 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제가 수업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진사월하고 진사월에 뭐를 한다? 이사 변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달에 이사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많겠다. 좀 신중해라. 이렇게 얘기. 네? 그게 수리해야 된다는 뜻이죠. 집수리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집수리를 하게 될 겁니다. 해야 됩니다. 좀 개업이나 이런 거는 좀 그렇죠.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원인은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오가 반대해서 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혼을 하려고 해요라고 하면 누구의 문제냐? 가족 간의 분쟁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주 우리 집이 시끄러워요. 뭐, 남편도 그렇고, 뭐, 마음에 드는 놈 하나 없고, 뭐, 이렇게 되면, 아, 좀 화합을 하세요. 이야기를 잘 나누세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서로 도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극단의 표현은 오가 조상이니까, 조상에 문제가 있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가 되는 거죠. 아시죠? 있다. 조상 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 다음에 3을 보니까 이거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네, 깨졌어요. 3도 깨졌어요. 이거 깨졌으니까 뭐냐면 3도 깨졌으니까 뭐 3이라는 뜻, 이 궁에서 깨졌으니까 대통령, 그 다음에 부, 아버지, 또 사장, 또 대기업, 이런 곳에서 뭐냐면 이런 곳에서 문제가 생깁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데 3이라는 숫자가 왔으니까 뭐냐? 새롭게 변동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인사체제를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순조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다음 달 같은 경우는 회사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여러모로 힘든 부분이 많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약간의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음 달이 기사월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삼하게 맞죠? 맞죠? 얘가 누구냐면 이게 지금 기존 그분이에요. 국가 원수예요. 그분. 이분은 누구냐? 이 사람하고 대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지 아시죠? 근데 그 사람이 뭘 얘기하는 거? 너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뭘로? 여기가 무슨 궁이죠? 7이에요. 돈방이야, 돈방. 그죠? 그럼 얘가 뭐라 하냐? 돈 좀 주자.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이해했죠? 그러면 뭐 나라야 어떻게 됐든 간에 말간에 잘하면 우리한테 또 뭐가 올 것 같아요? 뭐 아이스크림 값이라도 또 나올지. 쿠폰이 나올지도 모른다. 근데 숫자가 커요 작아요? 작잖아. 4니까. 이게 아니 이 4니까 작죠. 5 이하 이상이래야 숫자가 큰데 작잖아. 아예 뭐 쿠폰값밖에 안 나오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지원이 온다면 큰 돈은 아니고 작은 돈일 것 같다.
그렇게 그렇죠. 웃음 받으시 웃음 주문 받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됐죠. 그렇게 된 게. 주면 많이 주면 좋은데 조금지만 뭐 밥 한 끼 사고 사 먹고 말고 없어가지고 참 고민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달에. 그리고 대화를 할 거예요. 대화를 했지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과연 대화를 했어요? 네, 일사가 대화를 했어요. 아. 그럼 이렇게 마치고 이게 추적하다 보면 아 그러면 좋은 일이 있겠구나. 이제 조금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또 뭘 볼 수 있냐면 북한은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북한은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나라의 어느 쪽이 북한이에요? 북쪽. 이게 북한이에요. 7이 북한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러면 북한은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돈 문제가 궁지에 몰린 거죠. 월남궁이었으니까 북한은 금전적인 측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돈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이걸 더 열고 막 열어보는 건데, 그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북한은 돈이 좀 힘들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죠? 그 다음, 올해 중궁에 들어오는 숫자가 뭐냐면, 올해 중궁에 들어오는 숫자가 3이야. 3을 내려 때리면 뭐가 오냐면, 여기 3이 와. 3, 4, 5, 6, 여기 7이 와. 7이 오죠, 그죠? 7이 오죠, 그죠? 그럼 뭐냐면, 7 문제가 생기는 거죠. 7 문제가 또 생기는 거야. 이해했죠? 7 문제가 뭐냐? 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7 이걸 두집으면 이게 6음짜리인데, 6음이 올라가면 신금이 돼요. 이게 칼이고 총이야. 이해했죠? 그럼 뭐냐면, 이달에 얘네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이씨, 한번 총을 쏴볼까? 총을 쏴볼까? 총을 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그걸 역으로 뒤집으면 총을 쏘면 돈이 나올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했죠? 근데 그거는 뭐. 7이 총이랑 칼. 이렇게 그렇죠. 총, 칼, 무기. 그리고 7자리가 그래서 그게 병원이잖아요. 병원. 그게 병원이야. 그러니까 병원. 그러니까, 이달에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똑같이 개인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사람 또 누구냐? 누구냐? 그럼 본명성 8. 본명성 8? 본명성 8 누구냐? 2001년 뱀띠, 92년 잔나비, 83년 돼지, 74년 호랑이, 그 다음에 8 누가 있냐면 65년 뱀띠, 56년 잔나비. 이 사람들이 8에 속해요. 8에 속해. 8에 속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까 내가 그랬죠. 자기 공이 깨지거나 그 공이 문제가 있을 때는 몸이 피곤하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럼 어디서 깨졌어요? 집에서 깨졌어. 그럼 집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나 죽었다라고 살아야지. 그냥 이거를 뭐 어쨌다 저쨌다 뭐 시비거리를 만들면 피곤한 거야. 그러면 이제 8은 어떤 경우에 속았냐면 스트레스 받는 세월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팔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죠. 뭐 누군가 속을 세이거나 불편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야. 그 다음에 팔. 그 다음 누구냐? 본명성 2야. 2는 뭐냐? 가운데 걸렸어요. 그렇죠? 가운데 걸렸는데 본명성 2는 누구냐 하면 98년 호랑이, 89년 뱀띠, 80년 잔나비, 71년 돼지, 62년 호랑이야. 이 사람들은 어디 걸려? 중궁에 걸렸잖아요. 중궁에 걸렸을 때 어떤 생각이냐면 어디를 나가도 환영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원래 무슨 자리였죠? 오였어요. 그럼 얘는 원래 나갈 땐 나 2예요. 그런데 뭘 뒤집어 쓰고 간 거야.
오를 뒤집어 쓰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 오를 누군가 좋아하냐?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그럼 어딜 가도 환영을 못 받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셨죠? 그러면 본명성 이들은 이때 뭐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환영을 못 받으니까 아, 나 여기서 그만둘까? 그럼 회사에서 그만둘까? 집에서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되면 좋냐? 안 된다 이거지. 왜? 좋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꼭 참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냐면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구성수 2인 사람들은 뭐야? 이달에 힘든 경우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성수 2 누구냐? 호랑이, 뱀띠, 잔나비, 돼지, 호랑이 이런 사람들은 좀 조심해라. 아까 얘기했죠? 이때 병원에 갈 일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면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다? 암이다. 오래된 병이다. 조금 골 아픈 병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셨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여기 했어요. 이거 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냐? 이제 6이에요. 6. 6은 왜 문제예요? 라고 물으니까 앞뒤로 대니까 뭐하고 뭐하고 짝을 맺었어요. 7이 온다고 했죠. 7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죠? 6, 7이야. 6은 본명성 6입니다. 라고 하면 몸이 아파요. 라고 얘기하면 수술을 할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7이 왔으니까. 7이 칼이 왔으니까 수술을 한다. 이거는 큰 수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보이는 수술이야. 왜 보이는 거죠? 화하고 이공은 보여지는 거야, 마음들한테. 그러면 이때 수술을 한다고 하면 아는 병이야. 아, 이건 고칠 수 있다. 보여지는 병이니까. 아, 이거는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 제가 지난주인가 지난주 그랬죠. 살까요, 죽을까요? 물었을 때는 어느 궁에서에 앉아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숫자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는 뭐 그 구분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건졌을 때는 좀 위험해요. 아래 위로 이렇게 했을 때는, 아, 만약에 수술이라고 하면 조금 조심해야 되는 수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수술이다라고 하면 조금 조심하는 수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죠? 그 다음에 6, 7, 9 어디 갔어요? 9? 여기 시적궁이가 있어요? 9 이건 상관이 없어요. 깨지지도 않고 문제도 없어요. 직장에 취업이 됩니까? 아, 취업이 된다. 왜? 여기 무슨 궁이었죠, 여기가? 시작궁. 아, 사업을 해보려고 해요.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해도 된다. 사업을 해도 된다. 자, 여기서 사업을 시작해요. 여기는 준비야, 준비. 여기는 시작이야. 여기는 변동이에요, 변동. 변동, 변화야. 여기는 중궁이야. 여기 중궁이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오늘 와서 물어요. 아, 내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요? 어, 그래? 본명성이 뭔데? 군대요? 그러면 몇 년 있다 문 닫아요? 자, 여기서 시작한 거야. 오늘 물었어, 그죠? 시작하자. 하나, 둘, 셋. 3년 있음. 아, 곧 3년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3년이면 그만두려고 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렇게 통변을 해요. 이해했죠? 아, 근데 이렇게 해봤어요? 잘 맞아요. 아셨죠? 아셨죠? 왜? 스톱! 여기 스톱자죠. 내가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은 마흔 살 운 때 45살 운에 무슨 일이 생기냐? 변화가 생긴다 그랬어요. 인간은 누구나 45, 6, 7, 8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어디냐면 여기가 45살 때 누구나 여기가 9년 2, 9, 18 3, 9, 27 36 45 54 이렇게 바뀌어요. 나이가 궁 따라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45이에요 그러면 어우 힘들 건데
개띠인데요? 똑같아. 소띠인데요? 맞아. 그렇게 보면 돼요. 사주를 보고도 참고해도 되고, 안 보고도 45살입니다.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제야. 이해했죠? 우리가 사주를 보면 뭐라고 쓰냐면, 인, 묘, 진,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잖아. 그죠? 1, 2, 3이야. 그죠? 그렇죠. 1년, 2년, 3년이야. 맞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와? 4가 오잖아. 여기는 뭐야? 이건 고죠. 이건 고잖아. 이해했죠? 인간은, 애들도 그렇고, 인간은 뭐냐면, 3년을 주기로, 3, 5, 7, 9. 이때 문제가 생겨. 3, 5, 7, 9. 그러니까, 3년, 5년, 3, 5, 7년, 9년. 이게 중요한 이것도 공식이야. 이것도. 그때마다 문제가 생겨.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해하셨죠? 그때마다, 변동이 오거나 갈등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길에서 파시는 분들은 몇 살이야? 아, 몇 살인데요? 안 물어봐도, 아, 이때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런 논리를 이런 데서 뽑아서 이제 이걸 추적을 하는 거야. 이해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깨진 사람이 누가 있어? 6, 7, 7도 문제죠. 7. 7이 깨졌으니까 7도 깨졌어요. 그럼 7 본명성 7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기사월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은 본명성 2, 그 다음에 본명성 3, 본명성 8, 본명성 6, 본명성 7.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궁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죠. 이해했죠? 이해했죠? 자기 궁에 따라서, 자기 나이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달 같은 경우는 경기도 어렵고, 유통도 잘 심치 않은 상태 속에서 각 본명성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형태로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